안녕하십니까. 자, ITQ Excel 강의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 12월 B형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면은요, 정보기술 자격 ITQ 시험. 어떤 시험이든 항상 주의할 거. 네, 수험번호 혁명으로 저장을 해라. 라는 거. 그리고 1저업부터 다저업까지 순서대로 작성하시고요. 열러비 1. 모든 작업시트 A열 열러비 1입니다. 나머진 적당하게 테두리 신경 써주시고 1, 2, 3, 4 작업 이름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 따라서 작업하세요. 다 아시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2020년 12월 B형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입니다. 자, 엑셀을 먼저 켜주시면은요, 엑셀 이렇게 하얀 시트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내용부터 먼저 입력을 하고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친구들이 건의를 해주셔서, 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내용대로만 다 입력이 된다면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자, 내용부터 먼저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했어요. 빠르게 하려고요. 자, 안 하신 분, 연습하실 분들은요, 잠깐 멈춰주시고, 이거 다 타이핑 하시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타이핑만 이렇게 다 하면은요, 나머지는 진행을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내용 있으면은요, 높이부터 바꿔줄게요. 전체 먼저 열너비 A열 1로 바꿔달래요. 너비 1. 자, 전에 시트는 지워주시고. 자, 열러비 1, 그리고 시트 이름, 제1 작업, 바꿔주시고요. 보통은 복사 쓰는데, 복사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오늘은. 자, 전체 높이부터요. 핵 높이는요, 20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고요. 1, 2, 3, 제목이 들어갈 1, 2, 3은요, 핵 높이 25. 4행, 2, 뭐야, 제목이 두 줄로 있죠? 두 줄이니까 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3 정도로 합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꿔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적당히 보기 좋게. 이 문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은 감성 없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요 줄. 아마 타이핑 하면서 두 줄 만드셨을 거예요. 얘도 두 줄.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두 줄로 나옵니다. 두 줄짜리 바꿔볼게요. 포토 상품명 이거죠. 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위에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잡고 내가 넘겨야 될, 아래로 내려야 될 이 사이에서 여기서 왼손 알트 오른손 엔터 알트 엔터 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 엔터 쳐주면 두 줄로 잡히는 거 볼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 없어졌어요. 이게 좁아서 그래요. 이따가 이게 넓히는 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또 판매 가격 순위, 판매 가격 순위 여기서 알트 엔터 두 줄 되겠죠. 자, 그리고요, 합쳐줘야 될 거. 얘네 셋. 그쵸? 이것도 합쳐줘야 되고요. 여기도 두 칸 합쳐져 있고, 여기도 세 개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지는 거 항상 똑같으니까, 이제는 쉽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세 칸 합쳐주면 됩니다. 자, 됐어요. 다음. 테두리 먼저 갈게요. 테두리. 전체 다 줄이 돼 있는 거고요. 이 전체 중에 요 바깥쪽 라인은 두꺼운 선, 그리고 요 안쪽에 바깥쪽도 두꺼운 선.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요, 전체 잡아주시고 테두리 전체 모든 테두리, 그리고 이어서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요 안쪽 데이터에 있는 요 부분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테두리. 다른 거는 다 그냥 하면 되는데 얘 테두리는요 여기에 없어요. 없으면 맨 밑에 다른 테두리 클릭 하면은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대각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 요거 클릭 하면은 X 돼요. 확인 하면은 테두리는 완전 끝. 자, 보면은요, 얘네들 넓이도 너무 좁고 얘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이 넓히는 거 아까 잠깐 봤지만, 요, 예를 들어, 비열을 넓히고 싶다. 요 옆에 선 잡고 늘려주시면 돼요. 혹은 전체를 잡고 아무 선이나 해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적당히 벌어진다라는 거. 요, 넓이는요, 계속 그때그때마다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기 편하게 한번 바꿔줬어요. 자, 여러분 타이핑한 거랑 저랑 좀 차이가 있죠. 어떤 거? 제주 1이요. 제주 1은 요게 지금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쳤으면 예를 들어 2020년 1월 5일 2020년 1월 5일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데 이렇게 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냐면 예를 들어 두 번째 거라면 2월 10일이죠. 2월 12일 이런 식으로 쳐요. 치니까 어? 선생님 원하는 거대로 안 나왔어요. 위에랑 아래랑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서로 형식이 달라서 그래요. 일단 이거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형식 요 간단한 날짜 보면 아래 2020-02-12 있죠. 요 형식으로 바꿔주면은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다 칠게요. 7월 1일, 7월 3일, 4월 15일, 5월 20, 4월 20, 6월 3일 오타만 없이 이렇게 쳐주시면은요 전체 다 드래그해서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바뀝니다. 자동으로. 이게 더 빨리 치는 팁이에요. 자, 됐어요. 자, 요대로 됐고요. 이제 다시 큰 화면으로 볼게요. 자, 내용들 다 입력했고, 선생님 저 이거 쉼표도 쳤는데, 쉼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 쳐도 돼요. 이거 그냥 숫자만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은 나중에 어차피 바꿀 거라서 그냥 이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전체 요 내용대로 한번 차례대로 가볼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은 굴림이고요. 11포인트래요. 하나씩. 전체 잡는 거 여기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전체. 글꼴이요. 고르는 거 두 가지 있어요. 화살표 눌러서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굴림 있네. 그쵸? 이거 클릭해도 되고요. 혹은 여기 그냥 글씨를 굴림이라고 치고 엔터 쳐도 괜찮아요. 주의할 점은 오타나면 안 됩니다. 11포인트는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 정렬은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체 다 가운데 정렬 한 다음에 숫자 회계만 오른쪽 정렬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 자, 전체 잡았어요. 가운데 정렬 됐죠. 자, 그 중에 숫자 회계가 어떤 건지 어느 게 숫자 회계예요? 상식상으로 보면은 여기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은 다 숫자죠. 그쵸? 이것도 숫자겠죠.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주어진 내용 보면은 가운데 정렬이죠. 얘도 가운데고 얘도 가운데 가운데 얘도 가운데네요. 날짜도. 근데 옆에 보니까 판매 가격하고 포토 상품평 얘네들은요 다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그쵸? 오른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주의할 점은 옆에 한 칸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렇죠? 자, 요것만 오른쪽 정렬을 할 게 아니라요 비슷한 것들 다 해주셔야 돼요. 안 보이는 얘네들도 이런 애들도 다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적립금 돈이죠. 금액. 그러니까 판매가격처럼 얘도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된다는 거. 판매가격 순위 얘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얘 1등 2등 3등이니까 안 해도 되고요. 판매가격의 평균 얘도 가격 돈으로 나오겠네. 얘도 오른쪽 정렬. 상품수 얘도 오른쪽 정렬인가요? 아니에요. 얘도 몇 개니까 얘도 뭐 회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조 1 이 날짜니까 얘도 상관없겠죠. 자, 가운데 정렬 할 것만 골라봅시다. 죄송해요. 오른쪽 정렬 얘네들 돈 그리고 적립금 얘도 오른쪽이었죠. 자, 오른쪽 정렬 클릭. 클릭하면 끝? 아니에요. 옆에 빈 공간 하나 있는 거 얘는 회계 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와 옆에 한 칸 띄는 얘네들은요 단순하게 여기 쉼표 한번 눌러주는 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 예, 상관없겠고 판매 가격 평균 얘도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따 바뀝니다. 상관없고 여기도 날짜 상관없고 상품평 몇 건. 얘도 이거네. 포토 상품평.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 정렬 쉼표. 물론 이거 나중에 회계 아니 함수 다 입력한 다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그때그때 해주려고 지금 한 거예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은 마지막에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정렬했고요.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이거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제목. 실제로 이거 풀실 때는 하나씩 하면서 연필로 지우면서 한 거는 다 지우면서 하시는 게 놓치는 거 없이 하실 겁니다. 자, 제목은요, 요 부분 얘기합니다. 요 부분에요. 도형이고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래요. 자, 도형이요. 도형은 어디 있냐면 여기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겠지만 보통 다 여기 있습니다. 도형 눌러보면은요, 여러가지 있어요. 어떤 건지 고르기 어려우면은 아무데나 마우스 가만히 있어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직각삼각형, 정오각형. 우리는 뭐였냐면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도형에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여기 있겠네. 보면은요, 얘는 그냥 직사각형, 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는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어떤 건지 눈으로 보이면 고르셔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마우스 올려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설명 나옵니다. 보시고 클릭해서 정확히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맞춰도 괜찮지만 안 그래도 돼요. 이렇게 크게 해도 돼요. 이따 마지막에 고치면 되니까. 자, 일단 타이핑부터 해줄게요.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 타이핑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잘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하고요. 텍스트 편집 눌러주면은 깜빡깜빡 커서 있죠. 이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 지금 제가 있는 여기가 너무 추워서 지금 손이 얼었어요. 그래도 히터 틀면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 입력했고요. 그림자 하나씩 원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제 버릇처럼 이러네요. 자, 도형 했고요. 그림자는요,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자, 그림자는요, 얘 만들고 나면은 자동으로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도형 효과에 그림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우스 올려보면은 보여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는 오프셋 오른쪽. 우리는요 뭐 하라고? 오프셋 오른쪽이요. 그래서 그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살짝 그림자 생긴 거 보여요. 그리고 타이핑하래요. 타이핑 먼저 했네. 타이핑 했어요. 다음 서식 적용. 글꼴은요 굴림이에요. 이거 우리가 치고 나면 이렇게 커서 여기서 깜빡이거든요. 여기서 고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말고 전체를 클릭해서 잡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 커서 깜빡깜빡 할 때 다른 데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 전체가 다시 바뀝니다. 클릭할 때 여기 글씨 있는데 클릭하지 말고 다른 도형 클릭하세요. 그래야지 전체가 다 잡힙니다. 전체 다 잡은 후에 글꼴 굴림. 글꼴은 홈탭에 있죠. 홈탭에서 굴림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타이핑 하셔도 돼요. 전 이게 쉬우니까. 굴림 24포인트요 24 엔터. 검정이래요. 글씨색은 여기 있어요. 글씨 가 밑에 빨간색 있는 거 이거 눌러보면은요 검정 여기 있죠. 검정. 그리고 굵게는 여기 있어요. 굵게. 채우기 노랑 채우기 요거 노란색. 이거 할래요. 이거는 황금색이에요. 이거 말고 마우스 올렸을 때 딱 그렇게 나오는 거 노랑 이러고 노랑 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끝. 이렇게 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딱 봐도 생긴 게 다르잖아. 그쵸? 요거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모양부터 여기 B열 끝에 살짝 붙여서 이 정도 됐나요? 너무 넓은가? 이렇게? 자, 끝에 G 판매 가격 사이 판매 사이 네, 여기 잡고 판매 요 정도면 될까요? 대충 비슷하네요. 네. 자, 다른 점 뭐예요? 뭐가 달라요? 얘는 가운데 돼 있죠. 가운데 정렬 돼 있죠. 그쵸? 위아래도 가운데, 좌우도 가운데. 얘도 그러면 여기 좌우 가운데, 위아래 여기 가운데 해주면은 얘랑 비슷해졌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네, 달라요, 조금. 이게 항상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래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목도 끝. 세 번째,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은 요거겠죠? 네, 요거 만들 건데요. 이미 엑셀에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원본 삭제. 자, 하나씩. 결제란 작성. 이미 엑셀. 아무데나 해도 돼요.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이거 마지막에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새로운 시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플러스 누르면 새 시트 만들어지는 거 알죠? 자, 결제 담당 대리 팀장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무데나 결제 담당 대리 팀장 만들었어요. 자,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밑에가 더 넓어요. 그러면 밑에 요 O 아래 잡고 쭉 넓히면 되겠죠? 요 정도? 결제 이 두 칸이 합쳐져 있어요. 합칠게요. 합친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가 세로예요. 예, 세로 쓰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세로 쓰기. 짠.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좁혀야겠어요. 좁힐게요. 더? 비슷한가요? 얘네들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렬. 됐나요? 얘는 선이 있네요. 얘 전체 잡고 선. 지금 모든 테두리 돼 있네. 여기 모든 테두리 짠 하면은 비슷한가요? 요거랑 네, 비슷하네요. 자, 요렇게 결제란 필요한 만큼 잡고요, 오른쪽 클릭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눌러도 됩니다. 원하는 탭으로 다시 돌아와요. 1작업. 자, 여기다 붙일 건데요. 그쵸, 여기 어떻게 붙이냐면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해서 붙이기 하래요. 붙이기가 오른쪽 클릭하면요, 붙여넣기가 되게 많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은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그림은요, 끝에서 두 번째 마우스 올려보면 그림 돼 있죠? 클릭하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셀이 아니라 그림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얘랑 비슷하게 여기에 맞춰주면 돼요. 요 끝에 맞춰주고요. 그리고 여기 포토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더 칸이 늘어날 거거든요. 늘고 줄고 지금 딱 봐도 얘네만 봐도 여기는 옆에 공간이 조금 있죠. 근데 얘는 없잖아 지금. 더 늘려줘도 돼요. 늘리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지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엉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맞춰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아니면 지금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조금씩 이 그림이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늘려줄까요? 얘도 조금 더. 판매 가격 얘도 맞네. 얘도 충분히 된 것 같고 적립금도 좀 더. 판매 가격 순위도 조금 여유있게. 글씨들 보면 알아요. 요만큼 칸이 비어있으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이만큼 늘려준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면 돼요. 됐죠? 다시 얘도 맞춰주고요. 포토에 여기 선에 결제가 맞춰져 있네. 그러면 얘도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쵸? 얘 판매 얘도 조금 더 늘려줘도 되고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돼요. 이 모양대로만 대충 맞춰주면은 점점 비슷해질 겁니다. 자, 됐어요. 다 됐나요? 복사 기능 이용해 붙여넣기 하시오. 다 됐어요? 아니요. 단 원본 삭제하래요. 자, 원본 어디 있었죠? 여기 시트에 있었어요. 다른 시트 보면은 여기 있잖아. 그대로 살아있잖아.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요, 시트 자체를 지워주세요. 삭제.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끝. 세 번째 거네요. 자, 다음 B4부터 J4, G14, I14 영역은 주황 채우게 하세요. 글씨 안 읽어도 딱 보면 여기 주황이죠. 여기도 주황, 주황. 항상 똑같아요. 색깔도 바뀌지도 않더라고요. 항상 주황이더라고요. 자,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요만큼 뭘로? 주황. 주황 요건가요? 네, 보면은요, 주황 강조입니다. 이거 말고요. 요 아래 보면은 주황 돼 있어요. 주황. 얘도 주황이었고요. 얘도 주황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얘도 좀 넓네. 좀 넓게 그럴까요?
자, 요거 떨어져 있는 거 동시에 고를 때는요, 하나 내가 원하는 거 클릭, 시작 부분 클릭하고요, 그 다음 왼손으로 컨트롤 클릭, 그리고 나머지 거 하나 클릭해주면은 두 개 동시에 잡혀요. 자, 하고 주황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동시에 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아예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요거 잡고 해도 가능은 해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뒤에 한 번 더 떨어진 부분을 컨트롤로 잡는 거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언급드린 거고. 자, 주황 됐고요. 다음 유효성 검사 B14. B14가 어디냐면요. B 아 미쳤나봐. H14네요. 죄송. H 여기 있네요. H에 14 여기입니다. 여기. 항상 똑같아요. 또 유효성 검사 항상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복조리 세트 요거요. 얘네들 요만큼이 들어가겠네요. 문제 보면 C5부터 C12 돼 있죠. 여기에요. 얘도 항상 똑같은 영역. 자, 여기 골라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어딨냐면요. 데이터 탭에요. 유효성 검사 데이터 도구.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버전이 달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은요. 여러 가지 있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를 거예요. 짠. 항상 이런 창이 뜨고요. 어떤 거 할 거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고를 거 목록을 할 겁니다. 문제 나와 있어요. 문제에도 선택 표시되도록,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란 얘기예요. 선택하는 건 목록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목록 그리고 원본 여기 한 클릭한 다음에요. 필요한 데이터 여기죠. 복조리 세트부터 쭉 드래그 긁어주면 이렇게 잡혀요. 확인 눌러보면은요 없던 화살표가 뿅 생깁니다. 화살표를 눌러보고요.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 고를 수 있게. 난 뭐 고를 거냐면 첫 번째 거. 왜? 문제 첫 번째가 나와 있으니까. 복조리 세트. 그쵸? 자, 복조리 세트 나왔어요. 자, 다음 셀 서식입니다. 셀 서식 G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 이용하래요. G5부터 G12. G 여기 있어요. G5부터 요만큼부터 12 여기까지요. 셀 서식해서 뭐 하냐면 숫자 뒤에 원 붙이래요. 이렇게 8,500원 되게 붙여볼게요. 요만큼. 자, G12 여기요. 요만큼 셀 서식을 하래요. 오른쪽 클릭하면요 셀 서식 있습니다. 여기에 그쵸? 클릭. 우리는요 지금 테두리 하는 거 아니고 표시 형식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뒤에 원 붙게. 원 붙는 거는요 없던 형식이니까 맨 아래 사용자 지정, 그리고 거의 항상 똑같아요. 요거 샵 쉼표 샵 샵 0 요게 숫자 형식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에서 뒤에다가 원 한글로 원 쓰면은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확인 짠 누르면 원하는 대로 8,500원 이렇게 나오죠. 주의할 거는 여기 띄어쓰기 아닙니다. 그래서 원 쓸 때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니에요. 셀 서식 할 때 아까 여기서도 뒤에 원 지금 여기 큰 따옴표 안 붙여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가끔씩 띄어쓰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원만 쓰는 거예요. 확인. 좋아요. 자, 마지막 H5부터 H12. H5부터 요만큼부터 H12.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을 상품평으로 이름 정의하래요. 이름 정의는요 여기 있어요. 이름은 여기. 이름 상자라고 하죠. 우리 H 맞나요? H5부터 H12. H5부터 H12. 요만큼을요 이름을 바꿔주래요. 여기에 바로 상품평 바꿔주래요. 상품평 상품평 쓰고 엔터 치면은 끝. 어렵지 않아요. 이름 정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1작업에 표서식 작성을 끝낸 거예요. 자, 두 번째 값계산 함수죠. 함수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2020년 12월 B형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에 대해 공부하고 있고요. 1작업에 표서식 작성 다 했고요. 이번엔 값계산 한번 해볼게요. 값계산은 함수죠. 자, 함수 여기 있어요. 1부터 6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세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 써라 라는 거고요. 다행히도 함수는 항상 문제마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함수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적립금을 하래요. 1번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문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적립금. 자, 적립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판매 가격 곱하기 적립률로 하래요. 이건 뭐지? 판매 가격 곱하기 적립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판매 가격은 여기 있어요. 그쵸? 적립률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적립률에 대해서는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적립률은 상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면 5%, B면 8%, 그 외에는 10%로 지정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함수로 짜주시면 돼요. 자, 적립금은요, 일단 요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 요거 곱하기, 곱하기는 별이라고 했죠. 별 나누기는요, 요거의 나누기예요. 우리 곱하기 할 거니까 곱하기는 별입니다. 별로 곱할 건데 뭘 곱할 거예요? 적립률을 곱할 건데요. 적립률이 상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면 5%, 이게 다 다른 거야.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네. 해서 적립금은요, 이거 저만 여러분 보시라고 적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적으시면 안 돼요. 자, 판매 가격 곱하기 적립률이에요. 그쵸? 자, 판매 가격은 나와 있어요. 그쵸? 적립률은요, 적립률은 뭐였냐면은 상품 코드 두 번째 글자 A이면 5%, 상품 코드 두 번째 글자 A면 5%, B면 8%, 나머지는 10%, 이거래요. 그러면 상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먼저 알아야겠네. 이거 어떻게 구하죠? 상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는요, 자, 상품 코드 두 번째 글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mid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함수 if하고 mid 있는데 mid 함수를 먼저 쓸 거예요. 자, 함수 어떻게 쓰냐면은 이 위에 함수 마우스 눌러 보면은요, 함수 삽입 여기에 mid, 아이고, mid 쳐보면 대소문제 상관없습니다. mid 치면 나와요. 그래서 확인 눌러 보면은요, mid가 어떻게 쓰이는지 도와주는 함수 마우스가 나옵니다. 자, mid는요, 글자 일단 나와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글자, 예를 들어 뭐 요거라면, 요거라고 칩시다. 요거 상품 코드라면 상품 코드에 이 글자에 스타트 넘버 밑에 보면은요, 첫 뭐야 돌려줄 첫 번째 글자의 위치, 우리 몇 번째 글자 보고 싶어? 두 번째요. 그래서 두 번째 밑에는요, 그 두 번째 글자부터 몇 개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돌려줄 문자 개수요. 우리는 하나 보고 싶잖아. 이거 이 한 글자가 뭔지 알고 싶잖아. 하나요. 하니까 A로 나오게 되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세 번째 글자 보고 싶어요, 네 번째 글자 보고 싶어요, 4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잖아요 그쵸? 5 나오죠. 만약에 네 번째부터 두 개 보고 싶어요, 두 개 5부터 5, 6 그쵸? 이해되죠? 자, 우린 두 번째 글자에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글자에 하나만 보고 싶어요, A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미드 함수는 이렇게 쓴다는 거. 상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이면 5%, B이면 8%, 나머지 10%. 이게 한글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만약에 A라면 5%, 아니면 뒤에 한 번 더 판단하세요 라는 거죠. 자, 만약에 뭐뭐 한다 라는 조건은요, if라는 함수를 씁니다. if 함수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if 함수는요,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그래서 판정될 값 혹은 식,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가 A라면 이런 거죠. A라면 맞는 값 뭐요? 5%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판단, 다시 판단해서 뭘 판단해? B라면 8%, 그것도 아니라면 10%. 이해되죠? 자, 여긴 뭐 들어가야 돼? 식이 들어가야 되겠지. 요거 아까 얘기한 위에서 미드는 B5 이게 2개 1이었네.
그쵸? 여기 우리 아까 했었잖아. 그쵸? 자, 요게 A라면 맞나요? 요거예요. 근데 A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왜? 글자잖아, 텍스트. 얘가 A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은 순간 얘가 True라고 변했죠. 봐봐, 큰 따옴표 지우니까 판단을 못하잖아. 뭔지 몰라가지고 큰 따옴표로 묶어주면 맞을 땐 5%, 틀리면 다시 판단해야 돼요. 다시 판단 어떻게 해? 똑같아,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if 하는 겁니다. 그러면 if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똑같이 두 번째 글자가 B라면 이거겠지. 이거 똑같이 쓰면 되겠지. 여러분 뭐 써도 되고 못 써도 돼요. 만약 이게 B라면 이것도 큰 따옴표 해줘야겠지. B라면 8%.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나머지는 아니라면 10%. 이거 이해되나요? 자, 지금 if 함수 들어와서 지금 밑에는 if 함수 내가 그냥 쓴 거예요. 만약에 중간 글자 두 번째 글자에 첫 하나 그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자에 한 개 A죠. 이게 A라면 맞다면 5% 지금 적립률하고 있어요. 만약 아니라면 한 번 더 판단합시다. 다시 한번 판단해요. 이 두 번째 글자가 B라면 8%, 아니라면 10%. 이렇게 if가 두 번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0.05라고 나옵니다. 위에 보면은 이렇게 길게 된 식 보이죠?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작성할 게 아니라 여기에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적립금은요 판매가격 곱하기 적립률이에요. 자, 해서 얘는요 판매가격 여기 있죠. 아이고. G5죠. G5에 곱하기 열이었어요. 이거에다가 아까 밑에서 적은 이 함수 등호는 아니에요. 등호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함수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if부터 쭉 써주시면 돼요. 그냥 if부터 쭉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계산하니까 아까 0.05였죠. 요거 곱하기 0.05 하면은 이렇게 425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찾았으면 이거 이 드래그 채우기 핸들로 잡고 끌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선이 안 이뻐져요. 그거 쌤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함수 우리 함수 역시 썼잖아. 이거 함수만 복사할 겁니다. 복사하셔서요 오른쪽 클릭 복사. 나머지 부분들 오른쪽 클릭하면요 붙여넣기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세 번째 거 이거 수식으로 붙여넣는 거 fx 써있죠. 함수 짠 하면은 예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1번 어렵지 않았죠?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 2번 갈게요. 2번은요 판매 가격 순위입니다. 판매 가격 내림차선 순위를 구하고 랭크 함수 쓰래요. 랭크 EQ 함수를 쓰랍니다. 판매 가격의 내림차순 판매 가격 여기 있네요. 판매 가격 요거에 내림차순을 하래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헷갈릴 수 있어요. 할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헷갈리시면은 그냥 함수 하시면서 보면 돼요. 일단 랭크 EQ 함수 하나네요. 하나니까 하나 그냥 입력해 볼게요. 얘는요 함수 바로 들어갈게요. 랭크 EQ 그냥 랭크만 쳐도 나오네요. 랭크 EQ 치면은 나와요. 자, 랭크 EQ로 확인 하면은요 자, 넘버는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 어떤 거 순위였어? 우리 판매 가격 순위죠. 판매 가격 요거 있네.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레퍼런스는요 범위요. 배열 주소 얘네들 중에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오더 보면은요 나와요. 여기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가 지정하면 오름차순. 근데 우리는 뭐였죠? 우리는 내림차순이었네. 내림차순이면은요 0 혹은 생략해도 된대요. 생략하지 뭐 안 써도 되겠네 하면은 8 나오네요. 짠, 이게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자, 팔이 나왔어. 내가 아까처럼 배운 것처럼 복사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해서요. 쭉 끌어다가 함수로 붙여놨어요. 와, 끝났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순위가 다 똑같을 수 있죠? 1, 2, 1, 1, 1? 말이 돼? 가격이 다른데? 이상하죠? 자, 보면은요. 더블 클릭해보면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요. 파란 거 GO 잡혀 있고요. 범위 잡은 거 빨간색 잡혀 있네요. 잘했어. 두 번째 건. 어? 이 범위가 아니었을 텐데. 얘네들 중에 이 파란 게 몇 등인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세 번째 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범위는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다. 아시다시피 함수는요, 아니 엑셀은 함수를 썼을 때 혹은 이런 주소를 잡았을 때 내가 복사를 하면은 내가 있는 칸, 이 칸에서부터 옆 칸,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이 칸에서부터 옆 칸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칸 내려왔으니까 셀 주소들도 같이 한 칸씩 내려온 겁니다. 너무 똑똑한 프로그램인데 이 빨간 건 내려오면 안 돼. 고정시켜야 돼. 파란 거는 같이 내려와야지. 줄에 따라서. 이해되죠? 빨간 것만 고정시키는 거.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를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빨간색 고정시킬 거예요. 고정되는 값은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파란색 내가 찾고 싶은 이 값은 상대 참조가 돼야 되고요. 빨간색 고정돼야 될 이 범위는요. 절대 참조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해봅시다. 자, 절대 참조는요. 간단해요. 이 빨간색 얘네들 있죠? 얘네들에서 F4를 눌러줍니다. F4 눌러보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생겨요. 뒤에 거는요. 뒤에 것도 해줘야죠. 달러 표시. 혹은 랭큐이큐 함수를 바로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할 때 이 주소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아까 잡았을 때 여기서 그냥 F4 누르면 한 번에 둘 다 달러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얘는 고정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못해도 괜찮아요. 아까처럼 수정하면 되니까. 아까처럼 여기서 F4, 여기도 F4. 선생님 실수로 두 번 눌러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한 번 더 눌러봐요. 한 번 더 눌러보면 누르다 보면 나와요. 오케이.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면은 얘는 변한 게 없겠지. 나머지 것들 복사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오른쪽 클릭해서요. 함수 fx로 짠 복사해보면 이렇게 순위가 다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게 정답 2번 해결했고요. 3번이요. 생활용품 판매 가격의 평균입니다. 생활용품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 써있는 대로 찾으셔도 되는데 생활용품 판매 가격, 생활용품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생활용품의 판매 가격 요거 얘기하는 거겠네요. 여러분 잘 보이게 색깔 칠해 볼게요.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저만 칠해서 여러분 볼 수 있게 해줄게. 생활용품의 판매 가격 요거를 알고 싶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의 뭐였죠? 평균이네요. 생활용품 또 있나? 여기도 있네요. 생활용품 여기도 있네. 그러면 얘네 셋의 판매 가격 요거하고 요거 요 세 가지 요거 세 가지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거네요. 이거 사실 따로 구해도 돼요. 근데 이 자료가 8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300개, 500개, 아니 몇천 개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내가 눈으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함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를 어떻게 써요? 여기 뭐라 써있냐면요. 라운드 함수하고 dAverage 함수를 쓰라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래요. 정수 봐봐. 여기 35487.64 나왔더니 얘를 그냥 뒤에 점 몇몇은 반올림했어요. 그쵸? 6이니까 하나 올라가서 7 된 거죠. 반올림하는 함수가 바로 라운드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두 개 나오면 한번 검색해봐요. 우리 여기 들어갈 거니까 여기 갑시다. 이거 함수 눌러서 라운드 함수 먼저 앞에 나온 것부터 ND 라운드 함수 검색해보면 나와요. 써있죠. 자릿수로 반올림합니다. 아, 반올림할 때 쓰는 수가 라운드.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dAverage 함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항상 그래요. d 어쩌고 나와있는 함수는요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여기 나오든 아니면 뒤에서 문제 나오든 어쨌든 d 함수는 한 번 꼭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d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d 함수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나오니까.
자, dAverage라는 함수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에버리지가 평균이니까, 아, 이거 평균 구하는 건 이걸로 평균을 일단 구하는구나. 그렇죠. 평균을 구해야 뭐 반올림을 하든 내림을 하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dAverage 함수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함수를 눌러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dAverage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안 써요.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내가 입력하고 싶은 여기에 이 등호가 일단 함수 시작하는 거고요. dAverage 쓰다 보면 나와요 밑에. 그럼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이거 아 세 개 입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모르겠으면 여기서 누르는 게 더 빨라요. 빠르기는. 자, dAverage 함수 세 가지 넣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지난번에 이해하라고 제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 지금 여기 색깔칠한 부분이 경계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잡으세요 했더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는 넓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항상 데이터베이스는 이 메뉴까지 해서 주어진 데이터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뒤에는 여기 우리 함수 입력한 거잖아요. 이거 말고 문제에서 처음에 준 요만큼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잡은 거예요, 제가 범위를. B4에서 H12까지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필요한 내용만, 우리 이 DW의 생활용품에서 판단한 다음에 필요한 자료, 이거 숫자, 판매 가격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는 이만큼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돼요. 메뉴는 항상 포함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메뉴 포함. 자, 해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두 가지 다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필요한 부분만 잡았다 칩시다. 자, 필드는요, 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몇 번째 있냐고. 뭐가? 우리가 구할 값이요. 지금 뭐 구하냐면 평균 구하는 겁니다. 에버리지 평균. 몇 번째 있냐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요만큼이었죠. 요만큼이었으니까 요만큼 중에 몇 번째 있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 있죠. 우리가 필요한 숫자가. 그래서 여기는 4를 입력해야 돼요. 이거 아니고 4 입력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줄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으니까 4요. 자,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찾았는데 그 중에 어떤 거, 우리 이거 더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뭔데? 생활용품이란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은 DW가 생활용품인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 두 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는 항상 조건이 똑같아요. 조건이 이렇게 그 위에 메뉴 바로 아래에 조건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이 이 밑에처럼 나오는 거, 321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아까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이거 범위 잡는 게 헷갈려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아도 돼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주어진 데이터 다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B4부터 H12까지 주어진 데이터 다 잡고, 대신에 필드 같은 건 달라지겠죠. 왜냐면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6이 됩니다. 크라이테리아 조건은요, 똑같이 DW의 생활용품이죠. 그러면 똑같이 321.66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아까랑 똑같은 답인 거 찾았죠. 필드가 몇 번째인지 바뀌고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잡아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뒤에 나올 브이룩업 때문에 지금 항상 데이터 잡는 거 여기 필요한 부분만 잡아라 라고 연습을 시키는데, 편하신 대로 하세요. 두 가지 중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정수가 나와요. 정수 맞아요?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함수 구했을 때 밑에 나오잖아. 요게 지금 미리 보기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답이 나온 거야. 그래서 밑에 66667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눈에 보여지는 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숫자는 요겁니다. 반올림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끝? 아닙니다. 우리 함수 하나밖에 안 했어. 지금 문제에서는 함수가 두 개잖아. 라운드 함수를 따로 쓰라 그러잖아. 그쵸? 라운드 함수는 소수점 뒤에 이 아랫부분을 반올림 하는 겁니다.
혹이 여기든 아니면 다른 데서 반올림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라운드 함수예요. 여기서 반올림 할 거예요 라고 정해줘야 돼. 자, 라운드 함수 이 전체 데이터, 이 전체 함수를 다 감싸 안을 거야. 그래서 이 함수 앞에다 쓸 겁니다. 라운드 있네. 라운드 하면 자동으로 가로 열고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죠. 주의하실 점이 라운드 함수든 뭐든 이렇게 함수를 감싸는 거 썼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 사이에서 이렇게 라운드라는 이 글자 두꺼워지는 이 상황에서 함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떠요. 라운드 함수가 뜹니다. 자, 라운드 함수예요. 첫 번째 넘버예요. 넘버는 지금 보니까 지금 입력한 거 보니까 3166.66667 우리가 좀 전에 구한 이 숫자 그대로 나왔죠. 밑에 보면은요 소수점 아래에 자릿수 지정하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 소수점 아래에 있으면 돼야 안 돼. 그리고 문제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정수래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없는 거 0이요 입력하면은 이렇게 반올림돼서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뭐 1의 자릿수 반올림 하세요, 뭐 아니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세요. 지금 소수점 아래 자릿수 구하는 거니까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보일게요. 이렇게 되는 거. 두 자리까지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3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 하나, 둘, 세 개 되는 거. 이해하시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 1의 자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 2, 1, 7, 0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소수점에서 거꾸로 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요. 그쵸? 만약 마이너스 2라면 하나 더 가는 거죠. 만약 3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제로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써놓고 하나씩 입력해봐요. 내가 써보면 여기 미리 보기에서 보이니까 답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확인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자, 다음이요. 5월 이후 제조한 상품 수입니다. 자, 5월 이후 제조한 상품 수가 뭐냐면요 이 날짜 있잖아요. 날짜 보면 5월 이후니까 5월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5월 1일부터 쭉 이어가는 거니까. 자, 상품 수가 몇 개냐 이걸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5월 1일 포함해서 이후 이게 몇 개냐를 찾는 거죠. 자, 찾아봅시다. 카운트 할 건데 이게 조건이 있잖아, 5월 이후라는 거. 그러니까 조건부 함수 보면 카운트 if라는 함수 씁니다. 카운트 if 함수 써서 해봅시다. 5월을 포함하여 구한 결과라고 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자, count if 함수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count 치다 보면은 count if 보입니다. 그쵸? 더블 클릭 하면은 range criteria 이렇게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함수 역사 클릭. 자, range입니다. range는 조건에 맞는 셀 범위요. 어디서 구할 거냐면요 얘네들이요, 얘네들. 얘네들 중에 그 조건에 맞는 게 몇 개냐고요. 그걸 카운트 할 거예요. 자, 조건은 뭐냐면요 숫자식 텍스트 형태의 조건인데 5월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보다 커야 돼요. 5월 이후라는 거는 5월 1, 6월, 7월 이렇게 5보다 숫자가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커야 돼요. 그리고 포함돼야 안 돼. 5보다 아니 5월도 포함되는 거예요. 2020년 5월 1일 이 포함돼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이 되면은 이게 몇 개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count if는 인식 못해요. 날짜니까 사실 이렇게 그냥 쓰는 게 맞거든요. 다 맞는데 왜 인식을 못하냐면은 이상하게 count if는 이것만 주의하셔야 돼요. count if만 부등호를 쓸 때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이렇게 묶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이렇게 묶지 않아도 돼요. 아, 이렇게 묶으면 지금 이거 안 나오지. 왜냐면 2020년 5월 1일 자체가 같은 부등호와 같이 얘네가 인지할 수 있는 시기니까 뒤에 큰 따옴표 전체를 묶어주시면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인지되는 숫자식 이런 게 아니라 저기 뒤에 또 함수가 나오고 다시 한번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달라지니까 그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지금 부등호 이거 날짜 써주시고 전체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헷갈리면은 큰 따옴표로 묶어보세요 먼저. 그리고 값이 나오면 맞게 구한 거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4개인가 봐요. 눈으로 볼까요 한번? 5월 이후니까 1 아니고 2, 7월 이거 하나, 둘 아니고 셋, 넷 맞네요. 그래서 4개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구하는 결과값에 개라는 걸 붙이래요. 이런 식으로 두 개, 이런 식으로. 어, 우리 이거 결과값 뭐 뒤에 뭐 붙이는 거 했었는데 아까? 아까 했었는데 여기 있잖아. 그쵸?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원 붙이는 거 했었죠. 여기서는 셀 서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셀 서식 아니에요. 연산자 요거 쓰라고 나와있죠. 엔드 연산자. 자, 그래서 엔드 연산자 써볼게요. 자, 뒤에 이렇게 식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요거에서 뒤에 엔드 7 위에 있죠. 엔드 그리고 개라는 걸 쓰래요. 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개 이게 인식할 수 있는 숫자 식 이런 건가요? 아니죠.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4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자, 5번이요. 최대 보토 상품평 해서 단위 건 어딨냐 보니까 이거 최대 포토 상품병 단위권이고요. 포토 상품병이 여기 이만큼 있어요. 이거 중에 최대 가장 많은 거 눈으로 딱 봐도 1600 이게 제일 많네요. 그쵸? 그럼 여기 1675가 나오면 되겠네. 숫자 쓰면 되는데 안 돼요. 왜? 직접 입력하면 0점이니까 반드시 나와 있는 함수 라지 함수네요. 함수를 사용하세요. 하면 되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고 이런 복잡한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일단은 일단 하지 말고 해봐요. 자, 라지 함수 쓸게요. 여기에는 라지 한글 말고요. 라지 쓰면은 오 나오네. 자, 라지 함수 array하고 k 나오네요. 얘도 모르니까 이거 함수 눌러보면은요. 자, array는요 배열 데이터 범위에요. 범위. 그러니까 우리 포트 상품평 중에 제일 많은 거니까 얘네들 중에 제일 큰 거 구할 거예요. 얘네들 중에요. 어, 뭐야, 나는 분명히 이만큼 늙었는데 상품평이라 바뀌었죠? 왜죠? 신경 쓰지 말고 두세요. 제대로 했으면은 그냥 값은 나옵니다. K는요, 배열 또는 셀 범위에서 몇 번째 큰 값? 우리 최대래요. 최대는 몇 번째 큰 값? 첫 번째 큰 값이야. 1. 눌러주면 나옵니다. 1675. 맞죠? 확인 누르면 끝. 어렵지 않죠? 자, 아까 왜 이게 여기 위치처럼 상품평으로 나왔는지 이유는요. 우리 위에서 H5부터 H12 영역에 상품평이라고 이름 정의했잖아요. 이걸 올바로 했으면 이게 당연히 내가 범위만 잡아도 얘가 당연히 상품평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걸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럼 여기도 감점인 거예요. 정의된 이름을 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름 안 썼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천천히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됐죠? 라지 함수 됐습니다. 다음 6번 제조 1. 6번은요 여기에요. 제조 1. 자, 제조 1 이 부분의 함수도 항상 똑같습니다. 나오는 게 항상 vlookup 쓰라고 나와요. 함수 그쵸? vlookup 요거 쓰라고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자,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이 H14 요겁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거 선택하게 돼 있죠. 상품명이 대한 제조일을 구하래요. 제조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쵸,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만약 복조리 세트를 내가 골랐어 지금. 그럼 얘니까 제조일 이거 2020년 1월 5일이 여기 나와줘야 되죠. 만약에 내가 다른 걸 딱 골랐다면 연립이봉 골랐어요. 그러면 2020년 2월 12일이 여기에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도 항상 똑같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 몇 번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vlookup이에요. vlookup 그쵸? 여기 vlookup 요겁니다. 요 함수 등호 vlookup 쓰다 보면 바로 나와요. 더블 클릭. 자, 다시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 볼게요. 마법사 들어오셔서요. 자, 처음에 vlookup value 내가 찾을 값입니다. 셀 주소 또는 텍스트 뭐 찾으려는 값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걸 찾아서 판단할 거야. 왜? 이게 바뀌잖아 계속. 그러니까 얘를 찾아서요. 테이블 어레이 범위인데요. 이 범위는 vlookup 범위는 항상 얘가 시작되는 글씨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복조리 세트 얘잖아. 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주의할 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뭐야? 제조일이잖아요. 제조일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혹은 그 뒤에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그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때 여기서부터 끝은 항상 그냥 H12까지 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주어진 그 데이터가 여기니까. 근데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우리가 찾을 값은 목적일 세트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무조건.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값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는 요만큼만 알면 되는 거, 점선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메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 첫 번째 값이 여기 있잖아요. 목적일 세트 있잖아요. 메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헷갈리지 마세요. Vlookup은요, 있는 값, 요 알짜배기 이 순수 값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값까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넓게 잡아도 값은 바뀌지 않아요. 뒤에는 넓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값은 바뀌지 않지만 이해하시면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자, 몇 번째 줄에 있나요? 우리 범위가 목적일 세트부터 있었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내가 원하는 값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4. 자, 마지막이요. 레인지 룩업 보면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true 혹은 생략인데요, 우리는 무조건 정확한 거 찾을 겁니다. 이거 항상 똑같아요. 정확한 거. 그래서 false 혹은 0이나 1 써도 되는데요, 여기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써있는 false를 쓰세요. 그게 더 확실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오타 안 나게 쓰면 되잖아요. false로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false예요. 하면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 와, 됐다. 됐어요? 아닙니다. 문제 뭐였어? 제조 1이잖아요. 근데 왜 숫자가 나와? 이게 뭐죠? 왜냐하면 이 칸 자체가 지금 날짜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 형식,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식을 일반이 아니라 날짜, 우리가 원하는 요 간단한 날짜를 바꿔줄 겁니다. 우리 처음에 이거 바꿔준 것처럼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뜹니다. 확인해 보시려면 한번 눌러보세요. 다른 거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확인 후에 마지막엔 항상 첫 번째 나와 있는 목적일 세트로 맞춰줘야 돼요. 왜? 문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브이룩업도 마쳤습니다. 마지막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하래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마지막에 마무리합니다. 자, 수식 이용해서요, 판매 가격이 10만 이상인 행 전체 다음 서식 적용하세요. 행 전체에 하래요. 판매 가격 여기 있잖아. 얘네들을 판단하는구나 라는 거. 얘네가 10만 이상인 거 눈으로 봐도 사실 보여요. 이 세 개라는 거. 요거를 확인해서 이 행 전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라면 요 행 전체가 서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서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해볼게요. 이 행 전체라니까 이 데이터 전체, 얘네를, 이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 행 전체를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 갑니다. 조건부 서식 여기 있어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스타일에 있어요. 자,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할 겁니다. 어떤 새로운 규칙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어. 수식을 이용해서 하래요. 보니까 마지막에 수식 사용 있죠. 마지막에 있어요. 자, 수식을 할 건데, 자, 확인합시다. 판매 가격이 10만 이상. 판매 가격 여기 있네. 이거네. 얘네들이 10만 이상인 거 이렇게 범위 잡으면 돼요? 아닙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한 칸씩 확인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는 게 아니라요, 한 칸씩 첫 번째 얘부터 잡을 거예요. 이 엑셀 조건부 서식은요, 내가 고른 요 칸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서식을 검사 또 내려가서 검사 하는데, 얘네들 검사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G5, G6, G7, G8, G9, G10 얘네들이에요. 12까지 얘네들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만 검사하세요 라고 잡아줄 거야. 근데 지금 절대참조 돼 있죠. G에도 달러 표시 있고 O에도 달러 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한 칸만 검사할 거야. 이거 돼? 안 돼? 아니에요. 우리는 G는 그대로 G5, G6, G7, G8 G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변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숫자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달러 G5가 돼야죠. G는 고정, O는 고정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검사를 이렇게 내려와서 얘네들만 하겠죠. 자, 얘네들이 10만 이상이래요. 이상 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씁니다. 10만이요. 1,
10만이네요. 가운데 쉼표 써, 안 써? 안 씁니다. 쉼표는 사람이 알아보기 편하려고 쉼표를 찍는 거지. 이 기계들은요, 공 그냥 정확히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면 얘네들을 10만 이상인 걸 검사할 겁니다. 확인해서 서식을 적용하래요. 서식 어떻게? 보니까 글꼴 파랑 굵게. 글꼴 서식이요? 아, 여기구나. 으악! 자, 파랑 색깔은요, 파랑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건가? 봤더니 파랑 강조 5. 이거 아니고요. 파랑은 이거예요. 파랑 되어있죠. 파랑 그리고 굵게 여기 있네요. 굵게 해서 확인 됐나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골라지게 됩니다. 가끔씩 실수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범위를 잡을 때 위에 메뉴까지 잡아요. 메뉴까지 잡으면 이거 다 틀어집니다. 얘네가 판단 이상하게 해서 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데이터 있는 범위만, 이 숫자 있는 범위가 포함된 열, 그래서 요만큼만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함수까지 끝났습니다. 자, 2020년 12월 B형 같이 우리 작업하고 있어요. B형이 뭐였냐면요, 전통공예품 판매 현황에 대한 이 작업 필터 및 서식 공부할 겁니다. 자, 이 작업이니까요, 당연히 이 시트가 있어야 돼요. 시트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복사해 쓰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시트 하나 만드셔서 제2작업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영어 쓰면 안 돼요. 제2작업 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잊지 말고 반드시 처음 해야 될거 A열은 1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이 작업 필터 및 서식이래요. 고급 필터 하는 거네요.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 붙이래요. 1작업에 B4부터 H12 요만큼이야. 주어진 데이터 복사하세요.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자, 이 작업 시트에 어디 하면요? 이 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붙여넣기 하래요. B2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붙여넣기 할 건데요. 오른쪽 클릭해서 어떻게 붙여넣어? 되게 많은데? 그쵸? 아무 얘기 없으면 첫 번째 겁니다. 그냥 무조건 첫 번째 거, 아니면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선생님 이거 샵샵샵 어떻게 해요? 넓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체 잡고 넓게 따닥 하면은 잘 보이죠? 자, 요 내용에서요, 자, 붙여넣기 했어요. 다음 조건에 작업하세요. 1부터 고급 필터부터 합니다. 대분류가 생활용품이거나, 대분류 보니까 여기 있다. 대분류가 생활용품이거나, 생활용품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겁니다. 자, 고급 필터 조건은요, B14부터 하래요. B14 여기서부터 조건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뭐였냐면 대분류, 일단 대분류가 생활용품이니까 대분류 이렇게 써도 되는데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쓰다 보면 자꾸 오탄할 때 있고 이런 식으로 얘 왜 이렇게 있어, 이거 이렇게 두 줄 돼 있는 거 있고 막 띄어쓰기 틀리고 하면은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복사, 컨트롤 C를 하든 복사를 하시든 여기에 붙여넣기, 첫 번째 붙여넣기 그냥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대분류가 뭐라고요? 생활용품, 생활용품이네요. 이거 복사해서 붙이세요. 그냥 이거나 포토 상품편 단위권이 이거죠. 요게 1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요. 몇보다 10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나요? 맞나요?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항상 두 가지로 나와요. 대분류가 A가 이거나 B가 이렇다 라는 이거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요. 혹은 대분류가 이거 이면서 이게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나 아니면 이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분류가 생활용품 이거나 포토상품형이 1000 이상이라면 앞에 거나 혹은 뒤에 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오케이 인 겁니다. 대분류가 생활용품 이면서 포토상품형이 1000 이상 이라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자, 다시 뭐뭐 이거나 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요, 뭐뭐 이면서 라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갈게요. 여기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면은 엑셀은 검사를 가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용품 검사했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또 검사해서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엔드로 이해를 합니다. 뭐 이면서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 아래에다가 얘는요. 아이고. 크거나 같아요. 천보다. 요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생활용품 검사 한번 했어요. 오케이. 그럼 얘에 해당되는 거 좌자작 골라놓고요. 또 다시 한번 더 천 이상 되는 거 아 오케이 한번 더 차차작 검색을 해서요 이 두 개 다 합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뭐 이거나 라고 하면 이렇게 두 줄 뭐뭐 이면서 라고 하면 같은 줄로 옮겨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갈게요. 자료의 상품 코드 상품명 중분류 판매가격 포트 상품명 것만 추출하세요. 얘네들만 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자, 복사 위치는요, B18부터 갈 거예요. 상품 코드부터 B18에 갈 겁니다. B18, 여기. 상품 코드부터 복사해서 B18에 붙여놓으면 되겠죠. 상품 코드 또 어딨어? 상품명, 중분류. 상품명, 컨트롤 C, 컨트롤 V. 중분류,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또, 판매 가격, 포트 상품평. 판매 가격, 둘이 같이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이 다섯 개를 알고 싶어요. 좋아요. 밑작업 끝났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할 거예요. 지금 고급 필터 하고 있어요. 고급 필터는요, 일단 얘네들 할 거죠. 얘네들 잡아주시고. 자,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 고급 눌러주면 되는데, 누르기 전에 반드시 요거 데이터. 나 얘네들 필터 할 거예요. 범위 잡아주세요. 안 잡아주셔도 되는데 잡아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헷갈리지도 않고. 자, 잡고 고급 눌러보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요 범위 색깔 칠해져요. 이미 이 범위에서 할 거라는 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조건 범위는요 얘네들이요. 내가 적은 요만큼 잡아주시면 돼요. 어 선생님 얘는 칼 안 칠해져 있는데 상관없어요. 얘 데이터만 보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복사 위치는, 어? 복사 위치 여기서부터인데? B18부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현재 위치라서 그래요. 이거 다른 위치로 체크를 해주시면요.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복사 위치, 요거 다섯 개요. 어? 그러면 이거 겹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요 아래에 쫙쫙 나올 거예요. 요 다섯 개 골라주셨으면은, 확인, 클릭. 하면, 요렇게, 원하는 데이터들이 쫙 나옵니다. 됐나요? 자, 어렵지 않죠? 고급 필터 끝났습니다. 두 번째, 표 서식 갈게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결과셀 여기 있네. 요만큼 이거. 이거를 채우기 없음이요. 채우기 없음 뭐야? 채우기 없음 홈에 있어요. 홈에 채우기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요거 중에 채우기 없음 있죠. 그러니까 채우기 없음. 자, 설정한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7의 서식을 적용하래요. 표 스타일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자, 표 서식에 보면요. 홈에 스타일에 표 서식에 있습니다. 표 서식 보면은 되게 많아요. 이 중에 보통 7. 보통 1, 2, 3, 4, 5, 6, 7. 아마 이거겠네. 마우스 올려보면 표 스타일 보통 7 나오죠. 클릭. 자, 표에 사용할 데이터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놨으니까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에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래요. 머리글행 지금 이거 그대로 보면은 그대로 위로 보면 머리글행 여기 줄무늬행 체크 다 돼있네. 돼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체크 안 돼있으면 체크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끝. 그래서 이 작업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2020년 우리 12월 B형 전통공예품 판매 현황에 대한 거 하고 있고요. 지금은 3작업 피벗 테이블 진행을 해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 3작업 하래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에 하래요. 3작업 시트 만들어야겠네. 자, 작업 시트 여기 플러스에서 제 3작업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당연히 A열은 1. 좋아요. 자, 피벗 테이블 작성할 건데요. 시트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출력 형태 보니까 시작 어디에요?
B2셀부터 시작되어 있죠. 색깔. B2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B2에다가 내가 만들 거야. 삽입할 거야. 뭐를? 피벗 테이블을요. 피벗 테이블. 자, 표 범위는요. 어디 할 거야? 어디 해야 돼요?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도 항상 피벗 테이블은요. 1작업 시트에 아까 이 시트에서 골랐던 것처럼 B4부터 H12 주어진 데이터 그대로 활용합니다. 해서 이거 잡고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골라도 돼요. 자, 됐어요. 기존 워크시트 아까 제3작업에 B2 했는데 혹시 모르겠으면은 이것도 다시 하셔도 돼요.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되고 B2부터 된다는 거. 자, 확인했으면 확인 클릭. 그러면 어? 왜 똑같이 안 나와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B2부터 시작된 건 맞아요. 자, 좋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요. 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확대해도 안 나오네. 오른쪽 아래 보면은 필터, 열, 행, 값이 있어요. 그쵸? 자, 얘들을 어떻게 요 위에 걸로 채울 건데 어떻게 채우냐면요. 요 네 가지 그대로 모양 그대로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처음 네 칸 보면은 여기 둘 셋 네 이렇게 네 분류로 보시면은 좀 쉬워요. 자, 네 가지 분류 그대로 여기 옮겨 놓을 거예요. 체크. 자, 넷으로 잘랐을 때 왼쪽 위 요 부분 요 부분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비어 있죠. 여기도 비워 놓을게요. 그러면 자, 오른쪽 부분은 여기는 뭐가 있어요? 대분류라고 있네. 대분류 위에 보니까 여기 대분류 있네요. 잡아서 드래그해서 여기 열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변했죠? 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 요 부분 요 아랫부분은요 뭐 있어? 제조 1 있네요. 제조 1 여기 있네. 제조 1 잡아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는요 여기 요 부분 뭐 있어요? 개수 상품 코드 있죠? 자, 요 부분은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자세히 보시면 개수 상품 코드 평균 포토 상품평 개수 상품 코드 평균 포토 상품평 개수 평균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세트예요. 항상 똑같아. 자, 처음부터 하나씩 갑시다. 개수 상품 코드 여기 값에 들어갈 거야. 개수 상품 코드 보니까 어? 아, 상품 코드 있네. 상품 코드를 일단 내려봐. 내려서 내려보면은요 보면 아, 어? 자동으로 바뀌네. 개수 상품 코드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평균 포토 상품평. 평균 포토 여기 있다. 포토 상품평 잡고 요 다음 요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두 번째 넣어주시면 돼요. 끝? 아니야, 이거 평균이었잖아. 합계가 아니라. 그쵸? 여기 지금 합계 나와 있는데 합계 아닙니다. 평균 나와야 돼. 어, 고쳐야지. 옆에 화살표 눌러보면은요. 화살표 눌러보면은 가필드 설정. 여기 마지막에 설정이네요. 설정 눌러보면은 밑에 보입니다. 합계 개수 평균. 어, 평균이잖아 우리. 평균 확인 짠 눌러보면은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랑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게 바로 요 1번입니다. 1번의 내용을 그림 보고 한 거예요. 이 글씨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그림 보고 똑같이 이거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제조일을 그룹화하고 제조일 요거겠죠? 보니까 요 제조일을 그룹화하는데 제조일이 여기는 여기 제조일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여기는 없잖아. 뭐야? 바꿔주면 되겠지. 글씨를 고쳐도 돼요. 여기 제조일 이렇게 고쳐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골랐어.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제조일 써도 고쳐집니다. 제조일로 고쳤어요. 고치고 나니까 위에 대분류도 여기 열레이블 돼 있잖아. 여기도 대분류 고쳐졌어. 좋아. 제조일 얘네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로 그룹화하래. 하지 뭐. 그러면 하면 되겠지. 자, 얘네들 중에 나 얘네들 지금 그룹화할 거예요. 아무데서나 이 날짜에는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그룹 있어요. 우리 그룹화할 거잖아. 그룹 짠. 좋아요. 자, 그룹에서 보면은 여기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렇게 돼 있죠. 분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 근데 1월 아니에요. 분기만 할 거야. 시작은요 몇이었어? 1사분기부터 3사분기까지네. 그러니까 1사분기부터 3사분기까지인데 시작 끝 이거 있어야지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보면은 이렇게 4분기로 3개로 나뉘는 거 보입니다. 똑같아졌죠? 자, 그룹화 했어요. 대분류를 출력형대 같이 정렬하래요. 대분류, 요거. 지금 이름 바꾼 요거. 요거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래. 뭐가 다른데? 보니까 얘는 장신구 한지공에 또 뭐 있어 옆에. 아, 생활용품 붙었구나. 생활용품 장신구 한지공에 요 순서 돼 있고요. 여기는 한지공에 장신구 생활용품 순서가 바뀌었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사실 요거 자세히 보시면 요게 힌트긴 한데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고 아래로 돼 있죠. 여기는 화살표 하나인데 이거 눌러 보면은요.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돼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사실 기억니은 순으로 따지시면 되는데 몰라도 되는 게 그냥 한 번씩 눌러보세요. 첫 번째 거 누르니까 위로 돼 있죠. 화살표 살짝 자세히 보면 이 내용 한지공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생활용품 먼저 나와 있죠. 아니야, 바꿔줘 보면 첫 번째 거 아니고요. 두 번째 거 짠 하면 한지공에 장신구 생활용품, 한지공에 장신구 생활용품 돼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림차순으로 히읗부터 가는 건데 그냥 모르겠으면 눌러보면 돼요. 정렬하세요. 그래, 정렬해보지 뭐. 눌러보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2번 끝났고요. 3번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셀은 별별별 표시하세요. 자, 얘네들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겉은 다 끝났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할 건데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옵션 짠 눌러보면은 여러가지 옵션이 쭉 뜹니다. 그쵸? 그 중에 우리 3번 처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적용했고요. 빈 셀은 별별별 표시하래요. 밑에 보니까 빈 셀 표시 있죠? 여기에 별별별 곱하기죠 이거. 별 3개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확인 눌러야 되지만 4번도 같은 거여서 같이 이어갈게요. 행의 총 합계는 지우래요. 얘는요, 4번은 여기 있어요. 옆에. 요약및 필터에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행의 총 합계는 표시하지 말래요. 체크 해제. 체크 해제 했고요. 나머지는 보이게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다 됐으니까 확인 일단 하면은 옆에 있던 거 지워지면서 얘랑 비슷하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 자, 이제 뭐가 다른지 확인할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자세히 보면은 별이 왼쪽에 붙어있지 지금. 근데 얘는요, 얘 별 어딨어? 요 칸에 가운데 있죠. 보이나요? 맞나요? 자, 숫자 이런 애들은요 다 오른쪽 되어 있는 거, 얘도 똑같이 오른쪽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살짝 한 칸 떨어져 있어. 이거 뭐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1작업에서 뭐라 그랬냐면 1작업에서 여기 있다, 정렬은요 숫자 회계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했던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오른쪽 정렬하고 뭐 눌렀죠? 쉼표.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요. 나머지상 출력 형태 할 때 여기서도 똑같이 쉼표. 굳이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안 썼잖아. 여기 안 써 있잖아. 내가 숫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다 쉼표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요 데이터 여기 숫자 있는 범위만 잡아주시고요. 왜? 나머지는 똑같잖아. 얘들은 그냥 그대로예요. 가운데 정렬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 요 데이터 범위 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해요? 홈 눌러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서 요 상태 그대로 쉼표 한번 눌러주세요. 짠. 그러면 자동으로 숫자 및 회계 숫자 이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오른쪽 정렬되면서 쉼표 찍혀지고요. 이런 식으로 쉼표 다 찍혀지고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게 되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잘 몰랐던 아까 소수점 나와 있었거든요. 소수점들도 다 정수로 변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원, 2원까지는 얘기해도 거기에다가 뭐 1.2원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소수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동 정렬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랑 다 맞는지 대충 보면은요, 다 똑같나요? 우와, 다 똑같지 않아요. 뭐 들려? 포토 상품평, 여기는 포토 상품평 단위 건 다 나와 있잖아. 자, 얘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뒤에다가 반드시 뭐였지? 이름이 단위 건, 단위 땡땡 건 이렇게 고쳐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두 줄로 해서 그래요. 이거 두 줄로 했었는데 지금 한 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고쳐 주세요. 하나 고치면 나머지 다 고쳐집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다 됐네요. 다 똑같나? 다시 한번 확인.
짠짠짠 다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작업도 끝. 만점이에요. 자, 2020년 12월 B형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 지금은 4작업 할 차례예요. 자, 4작업은 그래프고요. 100점짜리입니다. 자, 4작업은요. 따로 시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하는데요. 일단은 이 나와 있는 요 자료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시면은요. 내가 필요한 자료는 사실 요 맨 아래만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포토 상품평, 판매 가격. 여러분 보시기 쉽게 내가 색깔 칠해볼게요.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포토 상품평, 여기 있다. 요거, 요런 색 칠할까? 그리고 판매 가격. 판매 가격. 얘네들을 알고 싶은 거구나. 얘네 값이 필요하고요. 어떤 거에? 복조리 세트와 연일 2봉과, 아, 이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야. 아니어서 문제인 거예요. 복조리 세트, 그리고 연잎 2봉, 그리고 윷놀이 청사초롱, 윷놀이 청사초롱, 그리고 명상 문구 액자, 명상 장식용, 명상 장식이 여기 있다. 요렇게네요. 이렇게 띄엄띄엄해 다들. 자,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색깔 칠해봤고요. 그러면 필요한 자료가 얘네들, 여기 상품평. 상품명이 얘들인 것도 당연히. 그리고 얘 자료 필요하겠지. 그리고 얘 자료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필요하겠네. 그리고요 얘네들도 필요하겠어요. 맞나요? 됐나요? 자, 요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어. 이거 만드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만 골라주시면 돼요. 얘네들만 골라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 겁니다. 이 차트를 만들 거예요. 자,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들 골라줄 건데요, 반드시 순서는 얘 상품명 잡았으면은 메뉴 따라가는 겁니다. 상품명 이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포토 상품명, 그리고 판매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갈게요. 자, 상품명 잡아주시고요, 연속된 것만 이어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잡았으면 왼손 컨트롤, 포토 상품명 이거였지.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이 메뉴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왼손 지금 컨트롤 누르고 있어요. 계속 누르고 있는 채로 이것도 잡아주시고요. 다시 요거 잡아주시고요. 다시 요거 잡아주시면은 필요한 내용만 싹 잡혔죠. 그리고 컨트롤 띄워주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필요한 자료가 다 모였으면은 이걸 가지고 삽입합니다. 뭘로? 뭐 만들 거예요? 차트 만들 거예요. 여기 차트. 차트는 항상 요 첫 번째에 있는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얘를 클릭 해주면 차트가 뿅 하고 나와요. 내가 고른 요 데이터로 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우리 1번에 있는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고요. 그리고 차트 데이터 범위 그대로 작업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3작업 갈게요. 위치는요, 새 시트 이동, 그리고 4작업으로 이름 바꾸세요 라고 적혀 있어. 얘를요 이동할 건데 지금 만들었잖아. 바로 위에 보면은요 여기 차트 이동이 있습니다. 차트 이동 클릭. 그럼 차트 이동 아까 봤죠, 새 시트예요. 예, 제4작업이라고 내용 나오는데요. 그리고 확인 클릭 하면은 이렇게 4작업이 돼 있고요. 완전 대빵만하게 크게 이렇게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얘를요 항상 맨 마지막 보면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작업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얘 마지막으로 잡고 드래그 끌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옮겨주시면 깔끔합니다. 자, 됐어요. 자, 3번 됐고요.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선택해서 형태 맞게 작업하래요. 자, 레이아웃 3 스타일 1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 지금 요 만든 그대로 위에 보면은요, 레이아웃 먼저 하지 말고 스타일부터, 스타일 레이아웃 3 스타일 1이었으니까 스타일 1 그대로 1 눌러주고요. 그리고 네, 빠른 레이아웃에 3, 1, 2, 3이겠지 이거겠죠. 클릭해 주시면은요 이 두께가 어느 정도 적당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하면요, 3 누르고 1을 누르면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얄쌍해져. 그래서 저는 1 누르고 이거 3 누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고칠 수도 있어요.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자, 됐어요.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려고 보니까 뭐가 틀리냐면요. 얘네들, 일단 글씨가 다 까만색이에요. 근데 이 회색이 아니라, 완전 새까만색입니다. 그러니까 글씨색 바꿔줄게요. 글씨색이요. 글씨색. 까만색. 까만색. 여기요. 까만색. 클릭하면 숫자가 좀더 진해졌죠? 다 까만색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게뭐 있냐? 일단 보니까 테두리 지금 희미하게 있는데, 이 테두리도 고쳐주고 싶은데. 자,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차트 영역 서식이 있어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도 나옵니다. 자, 테두리 실선으로 할래요. 어떤 색? 까만색이요. 까만색 짠! 하면은요, 요 까만색으로 확실한 테두리가 생깁니다. 확실한 테두리 생겼고요. 자, 됐어요. 나머지 또, 잘 모르겠으면 이거 넘어가도 돼요.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럼 넘어가 봅시다. 영역 서식 차트는요, 굴골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차트 영역이 어딜까? 영역 서식 중에 차트는 어디일까? 보면은요, 마우스 이것도 가만히 올려 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글씨가 다 보입니다. 그 중에 차트 영역은요, 이 바깥쪽 얘기합니다. 차트 영역. 사실 좀 전에 한 거예요. 차트 영역 잡았어요. 자, 잡은 다음에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글꼴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굴림 11포인트. 11 엔터. 자, 됐고요. 글꼴 11포인트 했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질이에요. 채우기 효과, 채우기 여기 오른쪽에 채우기 있죠? 채우기에 이거 메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버전마다 달라도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보세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여기 질감 채우기 있네. 질감 있네요. 질감 눌러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질감이 생겼어요. 이상한 질감 뭐야 이거. 자, 보면은요, 오른쪽에 질감 여기 있죠? 요거 질감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파랑 박엽질에 파랑 이건가? 그 보이죠? 데님 보이죠? 이건가? 꽃다발 이건가? 이거네. 파랑 박엽지. 메뉴 보이는 거 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파랑 박엽지 됐고. 다음 그림은요, 채우기 흰색 배경일. 그림. 그림은 어디야? 봤더니 여기 그림 영역 여기네. 가운데. 그렇죠? 아, 요만큼이 그림이구나. 요만큼 채우기 하양이래. 단색 채우기. 어떤 색? 하양 바탕 배경일 이거요. 흰색 배경일 짠. 비슷해지고 있죠? 그쵸? 자, 됐나요? 자, 됐고요. 다음 제목 서식이요. 제목 요게 제목이죠, 이거. 자, 제목은요, 차트 제목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아, 글씨 먼저 입력할게요. 생활용품 및 한지공예 어쩌고저쩌고 쓰면 되지 뭐. 생활용품 및 한지공예. 아우, 손이 너무 시렵네요. 그리고 상품 정보. 상품 정보. 네, 신났다고 또 엔터 치면 안 돼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정보. 됐어요. 다른 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채웠습니다. 자, 제목. 글꼴은 굴림 굵게 20포인트. 자, 얘예요. 굴림. 그대로네, 굴림. 굵게. 굵게. 20포인트. 20.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채우기가 있네. 채우기 흰색 배경일. 채우기는요, 채우기 흰색 여기 있다. 흰색 배경일 짠 됐네요. 그리고요, 테두리 그리래요. 테두리 테두리 그리려는데 어딨니? 테두리 보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차트 제목 서식. 이거 아까 다 하고 안 껐죠? 안끈 이유가 바꾸면 바꾸는 대로 계속 바뀌어요. 이게 알아서 이런 식으로. 그쵸? 우리 제목 하고 있었어. 자, 제목 서식 여기에 단색 채우기 이걸로 해도 돼요. 자, 테두리요. 실선으로 그릴래요. 보니까 무슨 색이야? 까만색이네. 까만색 하죠, 뭐. 실선이고요. 까만색. 골라져 있네요. 까만색. 그래서 짠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타만 안 나면 사실 틀릴 일이 없어, 이건. 자, 테두리까지 했고, 7번 서식이요. 판매 가격 계열에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밑에 보니까 판매 가격 요거네. 요거.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각 영역. 자, 이 막대이는 요 막대가 바로 이 판매 가격이죠. 이거 아이고 여기는 대여가 안 되지.
이 판매 가격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판매 가격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 보면요, 차트 계열 서식 있고요, 뭐 데이터 종류 있고 한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할 겁니다. 우리는 막대가 아니라 꺾은 선형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해요. 뭘로 바꾼다고요? 서식에 여기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꾸래요. 판매 가격을 꺾은 선형인데 이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쵸?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클릭하면은 오, 비슷해지고 있어. 얘가 하나 더 있어요.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시정하세요. 여기 보조축 체크 짠 하면은 얘랑 비슷해지고 있죠. 오, 완전 비슷해. 지정했어요. 그러면 다 됐으면 확인. 그러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계열은요, 출력 형태 참조에서 표시, 이거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자, 표식을 할 건데 표식이 뭐냐면요, 누가 봐도 이게 마름모죠, 이런 거. 그쵸? 자, 요거 얘들 살짝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 잡히게 돼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 짠 하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는데 이미 나와 있긴 해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자, 데이터 계열 서식이에요. 칠하기에 있어요. 여기 칠하기에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여기 표식 옵션 있어요. 찾았나요? 자, 표식 옵션 보면은 기본 제공에 마름모가 떡하니 있습니다. 있죠? 클릭. 크기는요 10으로 하래요. 마름모 크기 10. 그래서 10 눌러보면은 엔터 쳐보면 이렇게 마름모로 다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25만원 요거 표시한 거, 요거 하나 표시되어 있네. 25만원이 도대체 어느 거야? 요건가? 요 점의 값인가? 자, 표시해보면 되겠죠. 자, 지금 얘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요거 얘 하나만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지금 다 잡혀 있죠. 이렇게 얘 잡혀 있고 얘도 잡혀 있고, 잡혀 있는 거 다 아니고요, 얘만 표시할 거야. 한 번 더 얘 살짝 클릭해 보면은 얘 하나만 잡힙니다. 됐죠? 얘 하나만 잡혔을 때 오른쪽 클릭, 거기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 누르면요 이렇게 25만원 나옵니다. 하나만. 됐죠? 자, 레이블 추가해서 25만원 했고요, 레이블과 표시했고요. 눈금선이요, 선 스타일 파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눈금선 어느 거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선. 그래서 눈금선 짠 눌러보면은요 선이 이렇게 잡혀요. 자, 잡힌 거를 가지고 선 스타일 파선으로 바꾸래요. 선 스타일 오른쪽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눈금선 서식으로 오른쪽에 대시 종류를요 클릭해 보면은 네 번째 얘가 파선입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보이죠? 파선 클릭 하면 점점점점 잘 안 보이지만 점으로 바뀐 거 보이고요. 이대로 끝나지 말고 이거 여기 잘 보이잖아, 점점점점. 근데 여기는 파선이 잘 안 보여. 왜?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어서 그래요. 얘도 까만색으로 바꿔줍시다. 그대로 그 위에 색깔 보면은요 여기 까만색 있어요. 까만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선도 잘 보이게 됩니다. 그쵸? 비슷하죠? 다음이요, 축이요.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축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여기에 주축, 여기 있는 게 보조축 해서 요 두 가지 이거랑 맞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처음 보면 1800, 1600, 1400, 1800, 1600, 1400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0 되어 있고요. 여기는 0 아니네.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서식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것도 감점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네요 축서식 여기 보면은요 축서식에 표시 형식이 맨 밑에 있습니다. 표시 형식 보면은요 지금 회계되어 있을 거예요. 얘네 회계 쉼표 눌러서 회계 만들어 놨거든요.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나와 있는 대로 이거 회계 말고 숫자로 바꿔주세요. 숫자로 바꿔주시면 얘 0으로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서식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오른쪽에 이번에 축 보면요 30만원, 30만원, 20만원, 얘 25만원이네. 시작은 0원, 0원부터 30만원까지 간격이 10만원 간격으로 되어 있네. 여기 5만원 간격 되어 있고. 그쵸? 지금 여기 보면은요 축 서식에 보면 축 옵션 보면은요 축 옵션에 최소 최대 나와 있고요, 단위가 5만 돼 있어요. 5만 아니고요 10만, 10만으로 바꿔주시면요 보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주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됐으면요 엔터 땅 쳐주시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법례요. 법례명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조하래요. 법례명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법례라고 하는데, 그만큼 있는 거. 뭐가 다르냐면요. 얘 지금 두 줄 돼 있죠? 얘 한 줄 돼 있죠? 두 줄짜리 한 줄로 바꿔야죠. 바꿔줄게요. 얘는요, 조금 특이해요. 여태까지는 다 이렇게 클릭하면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대로 했는데, 얘는요, 오른쪽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오른쪽 클릭했을 때 데이터 선택, 생뚱맞은 데이터 선택이 있어요. 선택 눌러보면은, 우리 아까 골랐던 이런 거 나오죠. 편집, 아니 이거 편집 말고 이거 고쳐야죠. 이거 한 줄로 편집 눌러보면은 계열 이름 있습니다. 계열 이름을 직접 써줘야 돼요. 보토 상품명 단위 건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랑 같이 비교해 보시고 띄어쓰기 특히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확인 하면은 다 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법례 됐고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바로 이거 얘기하죠. 누가 봐도 이거죠. 자, 이거 삽입할게요. 해보면 되지 뭐. 자, 보면은 삽입 보니까 여기 도형 있죠. 자,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여기 있다. 이건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거네요. 자, 요거요. 어딘지 기억 안 나면 대충 그려두고요. 얘랑 맞춰주면 돼요. 일단 위치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자, 활 옆 밑에. 이게 활 밑에 정도, 요 정도 되고, 밑에가 한, 밑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살짝 걸치게. 좀 더 아래구나. 그리고 요 화살표가 어디? 요 점.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대충 비슷한가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대충 비슷하면은, 감점 없습니다. 자, 모양 만들었고, 안에 색깔은요, 누가 봐도 흰색이에요. 흰색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이 선을 가리니까. 흰색, 채우기, 단색,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짠. 채워졌죠. 선은 지금 파란 선 그대로인가요? 이게 파란 선인지 까만 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까만 선으로 바꿀게요. 한글 써야지. 최대 판매 가격. 예, 오른쪽 클릭해서요. 텍스트 편집. 그래서 최대 판매 가격. 썼는데 왜 글씨 안 보여요? 글씨가 지금 하얀색이라 그래요. 만약 글씨 먼저 썼으면 보였을 텐데. 자, 글씨 색 바꿔줄게요. 무슨 색으로? 까만색으로 바꿔주세요. 아, 가격. 틀렸네. 격. 됐어요. 똑같나요? 아니네. 가운데네요. 자, 얘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바꿔주면 이제 똑같나요?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도형 됐고요.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이제 최종 점검하는 겁니다. 최종 점검 쭉 하다 보면은 내가 빼먹은 게 뭔지 눈에 보여요. 여기 선. 여기 선. 선. 그쵸? 여기 선이 다 아래, 양옆에 아래 있는데. 위는 아니에요. 위는 점선이야, 파선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네모로 감싸면 안 되고요. 옆에 선들을 그려줘야 됩니다. 옆에, 옆에, 아래. 선 어떻게 그리냐면요. 요 축, 주축과 부주축. 요 축에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 채우기 있죠. 채우기에 선 있어요. 선 실선. 그래서 까만색으로, 아마 까만색 골라졌을 거야. 까만색 눌러보면은, 여기 지금 까만색 그려집니다. 여기 마찬가지 골라주고요. 실선, 까만색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쵸? 밑에도 마찬가지 누르고, 선 채우기에 선 실선 까만색 골라주면은 선도 다 그려졌어요. 그러면 대충 있는 그대로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만점일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다 완료됐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이거 다시 따라 했다 하면 마지막에는 이거 고쳐줘야 돼요. 다시 원래 있던 색깔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중앙색이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이 색깔을 보니까요. 쌤처럼, 그러니까 안 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이거 보고 시험지 어차피 내거든요. 시험지 내니까 시험지에 막 낙서하세요. 네모 이렇게 칠해놓고, 여기 칠해놓고 그대로 잡아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끝났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 맞았으면 수험번호 이름 해서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Check.